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자주 만나는 중계진입니다. 박문성의 선영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뭐 자주 만나긴 해도 더 좋죠. 네, 반칙입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카드는 나오지 않는군요. 자, 다소 너그러운 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 의외인데 그래도 다음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위험 지역 바깥으로 멀리 걷어냅니다. 올리버 비어홉. 자, 주심의 판정을 따라야겠죠. 프리킥입니다. 토마스 뮬러, 프랑크 리베리. 뮬러, 샬케 프리킥. 리베리, 필립 맥제스, 다니 알베스. 자, 패싱 게임 연결이 매끄럽습니다. 미카엘 에시앙, 맥제스, 루이스, 프랑크 리베리. 수비 멋진 인터셉트. 아이, 위험했는데요.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자, 중간에서 펩. 샬케가 확실히 프리킥 내줍니다. 주심이 판정을 내립니다. 옐로 카드. 자, 레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주심이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옐로 카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좋은 모습입니다. 피를로, 얀센, 토나우지뉴. 다니 알베스, 토나우지뉴. 에, 영리한 플레이. 골 뺏어냅니다. 알베스, 사무엘, 필립 맥제스, 필리페 루이스. 드로잉으로 경기 계속합니다. 호날두. 크로스할 공간이 있습니다. 네, 공격수가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멋진 플레이로 압박합니다. 마르첼 얀센, 피를로, 월드 레전드 비어홉.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피를로, 비어홉. 아, 개인기로 돌파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골키퍼 처리합니다. 이럴 때는 골문을 좀 비더라도요, 과감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 패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슈팅 기회. 정말 대단한 골이 나왔습니다. 주심이 전반 종료 휘슬을 불려고 시계를 잠깐 봤는데 몇 초 더 준 상황에서 골이 나왔어요. 아, 사실 지금은요 거의 전반 종료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좀 느슨했어요. 네. 이게를 딱히 뭐 부심이 깃발 들지 않아도 주심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옵사이드 명백했습니다. 항의하기도 어렵죠. 누가 봐도 명백한 옵사이드예요. 왈케르 사무엘.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전반전에 기억할 장면이 굉장히 많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골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운영의 폭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긍정적인 골입니다. 얀센, 토마우지뉴.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자카르도, 루카 토니, 올리버 비어홉. 샬케를 상대로 프리킥 선언됩니다. 골잡이가 카드를 한 장 안고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골을 넣는 플레이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프리킥 골문을 크게 벗어납니다. 아, 이거는 지금 때릴 때요 아무래도 임팩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니 알베스, 알렉시스 산체스, 메시,
메시 노려납니다. 수비 떼놓고 들어갑니다. 산체스. 네,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월드 레전드 비어호. 자, 소유권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좀 더 힘이 강합니다. 2002 전설 박지성. 루이스. 프랑크 리베리. 호날두. 선수들 호흡이 정말 잘 맞는데요.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루카 토니. 이어홉.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아, 절호의 찬스. 네, 반칙입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인데요. 아, 백태클. 공은 뺏었는데 상대 선수까지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 지금 공을 잡으려고 가긴 했는데 너무 깊게. 중요한 가로막기. 멋집니다. 골키퍼의 손에 빨려 들어갑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사무엘. 루이스. 프랑크 리베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베리. 자카르도. 리오 퍼디난드. 박지성.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주심 시계를 봅니다. 3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자, 골로 연결해야죠. 자, 기회입니다. 자, 골키퍼 맞설 상황.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회심의 슈팅을 날리려는 순간에, 승리를 결정지으려는 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자, 프리킥으로 속게 되겠습니다. 아, 사실 되게 이제 경기 막판이 되면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소신 있는 판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이, 부시 뭐 배짱이 있게 이번에 길을 들었네요. 네. 추가 시간을 결정하는 건 주심의 몫인데요. 자, 대기심이 이제 전광판에 그걸 표시하겠습니다. 야, 이게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샬케의 드로인 공격. 자, 크로스 기회. 자, 공격을 차단하는 멋진 태클입니다. 네, 드로잉입니다. 공소유권 살아있습니다. 미카엘 에시안. 오늘 주심의 마지막 휘슬입니다.